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비파랑입니다. 오늘은 분위수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속 변수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어떤 조건부 분위수를 추정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분위별로 회귀 분석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을 진행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분석에 들어가시면은요. 회귀 분석. 자, 패키지를 깔아야 나옵니다만 분위수 회귀를 눌러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 퀀트레그 패키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옵션을 눌러주시면은요, 이제 분위수에 대한 이제 도표 개수 요거를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설정하고요. 자, 분위수 목록. 저는 여기서 보통 이제 1, 2, 3분위 그렇게 해서 이제 4분위수를 설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1분위, 2분위, 3분위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분위 지점에서 어떻게 이제 회귀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실게요.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함께 살펴보면은요. 개수 추정치랑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1, 2, 3분위, 1, 2, 3분위 지점에서의 어떤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P밸류 값이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유의 확률이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통계적 이제 유의한지 그런 검증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 그 여부를 봐야 된다. 왜냐?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베타 값이 0인지 아닌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신뢰 구간의 0이 지금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위 지점에서는요. 어질러티 인텔리저스에는 이제 여기 신뢰 구간의 0이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뭐 스트렝스만 따라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2분위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2분위에서도 이제 신뢰 구간에 이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스트렝스 뿐이고 나머지는 다 이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에 미치는 건 스트렝스 뿐이고요. 3분위도 사실 별 다를 거는 없습니다. 3분위에서도 어질러티 인텔리전스는 이제 신뢰 구간에 0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 따라서 이제 뭐 전 구간에서 지금 스트렝스만이 HP에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다 부호가 지금 똑같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분위에 대한 어떤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해 보았고요. 자, 이게 그래프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상수항, 이제 스트렝스, 어질러티, 인텔리전스. 여기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이제 스트렝스 분위였죠. 스트렝스. 이제 분위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나타나네요. 분위별로 이렇게 추정치 어떤 이제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까지 함께 보면서 뭔가 이제 분위 별로 과연 이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런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법을 잘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